메시아를 기대하면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과 내적인 환경.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어서는 타락세계가 이미 아브라함 가정 언제든지 쉽게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이미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모습이죠. 이집트 왕국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에서는 메시아와 그 기대에서 안전하게 오실 수 없는 한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타락세계의 국가에 대등한 하늘편 주권 국가의 기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서 메시아가 강림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번식하여 메시아를 위한 국가적인 기대를 세우기까지는 메시아가 강림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에 400년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었고 탄감의 의미도 있었던 것입니다. 108번 선제 동성 시대에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